일단은 키가 크고 182 그리고 생긴 게 좀 잘생겼어요. 반반하게. 아, 그러세요. 네. 역시 잘생긴 게 최고네요. 그죠? 노래는 어떠세요? 노래는? 노래도 잘 부르고 좋아요. 아, 그러세요. 네. 딱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면서 재물 연결도 좋아하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위시카페 매니저 김은동입니다. 네. 매니저신데요. 네. 이 카페의 대표적인 메뉴가 뭐예요? 아, 저희는 여기 앞에 보시면 샌드위치, 수제그 샌드위치랑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아이스크림 좋아하시고, 어르신 분들은 보통 여기 뭐 유자차나 그 대표적으로 그냥 아메리카노. 네, 어머니가 아, 여기 사장님이 엄청 찐팬이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인형 팬이 되었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바램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희 젊은 층에서는 그래도 노래방 가면 부르고 하는 게 바램이라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임영웅님의 매력 포인트는? 일단은 키가 크고 182 그리고 생긴 게 좀 잘생겼어요. 반반하게. 아, 그러세요. 네. 역시 잘생긴 게 최고네요. 그죠? 노래는 어떠세요? 노래는? 노래도 잘 부르고 좋아요. 아, 그러세요. 네. 딱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면서 재물 연결도 좋아하는. 대단하고 엘리베인 임영웅 화이팅! 고생!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대단한 말고. 아, 너네요. 엘리베이터. 아, 대단한 말. 아니, 엘리베이터 올라가야죠. 아, 대단한 말고. 엘리베이터. 대단 말고 엘리베이터 변해까지 변해 인제를 세울 거야. 그렇지 않아? 변해 인제를 세울 거야. 마지막 시작. 대단 말고 엘리베이터.